13번 문제입니다. 네. 가 국가의 정책으로, 국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문화재연구소, 우리 지역 문화재, 완사참. 이 우물은 누구와 장화 왕후가 인연을 맺은 곳이라고 전해진다. 일찍이 그는 궁예의 명에 따라 나주를 정복하기 위해 출정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나주에 머물던 그가 샘터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자 그녀는 체하지 않도록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어 건넸다. 그녀가 바로 훗날 혜종의 어머니가 되는 장화 왕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종 나오죠. 이거 뭐 궁에 나오고, 예, 이제 고려시대라는 걸 아시겠고요. 혜종 보면 이제 아시겠죠. 예, 고려시대 때 이제 고려 태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조. 고려 태조고요. 고려 왕건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왕건.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고려 태조 왕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로 이제 뭐 골라봐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크게 이 사람의 정책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북진 정책, 또 하나는 왕권 강화.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북진 정책 말 그대로 북쪽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지금의 평양인 서경을 중시하고. 서경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거란.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짐승과 같은 국가다 하면서 거란을 적대시했습니다. 거란을 적대시. 예, 이러한 정책. 그 다음에 왕권 강화 체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결혼 정책. 여러 호족들의 뭐 딸과 결혼을 하면서 그런 호족들을 포섭하면서 결국에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근데 나중에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이 뒤에 뭐 혜종, 정종 때 이르러서 그 수많은 왕자들이 이제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 왕자들끼리, 아니면 그 왕자들의 외할아버지들, 즉 여러 호족들이죠. 예, 요 결혼 정책할 때 그 호족들이 서로 왕위에 앉히겠다고 아주 그냥 왕권이 약해집니다. 예,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어쨌든 왕권이 있던 요 태조 시기에 결혼 정책은 일단은 성공했던 그런 왕권 강화 책이었습니다. 예, 결혼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심관 제도. 그래서 이제 지방에 호족을 그 지방의 지방관으로 임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인 제도라고 해서 지방 호족의 자제를 왕실로 데리고 와서 뭐 숙위시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질이었어요. 인질. 예, 그러면서 왕권을 뭐 강화시키고. 뭐 이러한 정책들. 그다음에 뭐 백성들한테 새로운 왕조. 백성들은 생각하겠죠. 뭐 김씨가 다스리든 왕씨가 다스리든 뭐 우리 백성들 힘든 거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예, 조세를 낮춰 줍니다. 10분의 1로. 예. 감세해 주는 거죠. 감세. 예, 세금을 낮춰 주고. 그다음에 뭐 후대 왕들을 위해서 뭐 책도 편찬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가 편찬한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훈요 10조. 뭐 관리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편찬합니다. 개, 백, 료, 서. 예. 개, 백, 료, 서. 예. 이거 말고도 뭐 정계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예, 태조 왕건의 이런 정책들을 한 번씩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보겠습니다. 1. 5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완비하였다. 예. 지방 제도를 완비하기 이전 시기입니다. 이제 겨우 이제 통일한 시기예요. 2번. 기인 제도와 사심관 제도를 실시했다. 예, 여기 나오죠? 예, 사심관 제도, 그다음에 기인 제도.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과거 제도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예, 과거제 하면 광종이죠, 광종. 4번. 이성육부제를 토대로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했다. 예, 성종 때 이후에. 예. 중앙 통치 조직이 정비가 됩니다. 5번. 전식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이것도 이후 얘기이고요. 예, 태조 왕건에 대한 요 내용은 예, 여러분들 세부 내용까지 꼭 정리를 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